여러분들 탑다운 옷들을 많이 뜨시는데요. 탑다운 옷은 진동 늘리는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예쁘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꽈배기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꽈배기를 넣으면서 가운데 옆에 이렇게 안뜨기를 한 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여기는 꽈배기만 넣고 여기는 꽈배기 옆에 안뜨기를 한 줄을 넣는 겁니다. 이제 실에 따라서 느낌이 약간 다른데 이런 모양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방법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이거를 약간 응용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 부분에 이제 꽈배기를 한 코만 이렇게 꼬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기에 라인을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씩 응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꽈배기 넣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 늘릴 때는 항상 안뜨기 부분에서는 거의 늘리는 게 없습니다. 패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안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바늘 하나로 뜨면은 예쁘게 모양이 예쁘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판, 뒷판, 소매 분리해서 뜨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거는 원래 이렇게 두 코가 기본이었습니다. 두 코를 이렇게 걸어 놓고 그두코 양쪽에서 이렇게 늘려주거든요. 그두 코가 한 코는 이거고 한 코는 이 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바로 아래 코를 걸어 올려서 코로 인정하고 이렇게 한코 늘려주고요. 바늘을 바꿔서 요번에는 이게 두 번째 기준 코거든요. 이 코에 두 번째 기준 코를 먼저 뜨고 하나, 두개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떠주면 또한 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단마다 양쪽에서 두 코씩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코두 코의 한쪽 라인이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 부위를 만들면서 진동선을 예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두코 사이에 꽈배기를 넣은 것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두코 사이에 꽈배기를 넣고 안뜨기 하나씩을 넣어 준 거예요. 역시 이것도 안뜨기 부분은 그냥 뜨시면 되고요. 원래 있던 문 이대로 떠야 됩니다. 안뜨기는 안뜨기 두 개, 뜨기 하나, 또 안뜨기로 보이는 건 안뜨기로 떠주시고, 이거는 분리를 할때 역시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꽈배기 두코 두코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방법인데 가운데 꽈배기만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늘리면 돼요. 자, 이거는 없는 거라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겉뜨기에서 늘리시고 한코 밑에 거를 걸어 올리세요. 그리고 떠주고 이거는 꽈배기 때문에 떠주는 안뜨기죠. 그리고 꽈배기를 꼬아야 되는데 자, 이걸 그냥 놔두시고 이건 놔두고 지금 먼저 뜨고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 주셔도 되고요. 이 바늘로 처음부터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뜨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코를 기준으로 늘린다 그랬죠, 아까? 자, 여기까지는 덤으로 있는 거예요. 늘리는 거는 겉뜨기의 마지막에서 이번에 두코 아래를 걸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 코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 떠주면 한코또 늘어났어요. 금방 떠놓으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떠놓으면 이 라인이 일정하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예뻐집니다. 다 뜨고 나서 옷으로 입을 때는 자연스럽게 당겨지면서 예뻐져요. 자, 이렇게 뜨시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꽈배기가 진동선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역시 안뜨기 부분은 그냥 보이는 패턴대로 뜹니다. 내가 어디쯤 뜨고 있는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안뜨기는 무조건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가다 보면, 역시 이 나눌 때 왼쪽, 오른쪽 대칭이 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꽈배기가 4개니까 두 개가 남아야 돼요. 자, 꽈배기가 두개 남으면 그 사이에다가 넣고 지금 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려줘야 되니까 이 사이에 넣어서 하나를 그냥 떠주세요. 그리고 꽈배기를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늘어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꽈배기를 꼴대 외에는 그냥 겉뜨기니까 떠주고 옆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는 그 사이에 한 코씩 걸어 올린 겁니다.
원래 이렇게 걸어서 떠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너무 커져버려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서 떠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구멍이 큰것 같지만 사실은 다 떠놓으면 이렇게 적당히 신축성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쪼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꽈배기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속옷이 비칠까봐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내분돼서 늘어나면서 이제 탑다운 옷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